롯데자이언츠 킬링포터 임주경입니다. 오늘은요, 식음료 매장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항상 혼자 오잖아요, 야구장을. 그래서 혼자 한번 돌아다니면서 혼밥을 위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식음료 매장으로 가시죠. 까봉! 정말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일단 혼자 먹기 편한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리아리 닭강정 먼저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닭강정 하나만 주세요. 오, 바로 나오네요. 아리아리 닭강정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저희는 일반 냉동 닭을 쓰는 게 아니고, 네, 수제 닭으로 저 냉장된 닭을 여기서 직접 가마솥에 수락해서 조리해서 바로바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많이 파세요. 네. 여러분, 요거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하냐? 바로 저전 짠! 여서무라전입니다. 여기서 안 먹으면 이제 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층마다 음식점 옆쪽에 까만색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 하면서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꼭 여서무라전에서 드셔야 합니다. 여서무라. 그럼 닭강정을 먹어볼까요? 짠! 조금 커서 또 갈라서 먹을게요. 냠냠. 치킨도 맛있는데 이 닭강정 특유의 맛 아시죠? 약간 양념도 있고 쫀득쫀득하고 그 강정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닭강정을 먹는데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물을 섞지 않는다. 이 맥주는 참고로 남도푸드 봉급이하에서 판매하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안에서는 술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몰래 먹고 가겠습니다. 와, 저 오늘 일 안 해도 되나? 일 안 할게요. 여서무라. 근데 아무도 없어서 외롭네. 계세요? 잠깐 와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경호. 네. 제가 혼밥 지금 찍고 있는데 조금 외로워서 한 젓가락 하시겠어요? 여서무라. 코로나니까 다른 꼬지로 하나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맛 평가 기깔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 사장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딱 겉바속촉. 일단 이 닭강정 맵기도 딱 적당하고. 네, 맞아요. 근데 그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네. 그래도 맵기 조절도 가능하대요. 근데 뭐 하면서 힘든 일은 없으세요? 네, 딱히 없어요. 왜냐면 네. 돈을 받으면서 한 것도 컷. 여러분, 경호진 분들 많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늘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죠? 친절하게. 근데 이 룩은 어떻게 된 거죠? 원래 까만 경호복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있더라고요. 만족하십니까? 어쨌든 야구도 놀러 오고 같이 이렇게 쉬러 오고 스트레스 풀러 오는 거니까 이 얘기하다 뭐랬지? 다시 할게요. 놀러 오는 거고 스트레스 풀러 오는 곳이니까 약간 밥값으로 이런 거 딱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리아리 닭강정 맛있죠? 네, 맛있어요. 그럼 아리랑 한번 불러보세요. 아리랑? 불러도 돼요? 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생각보다 잘 부르는데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선생님 노래 잘하시네요? 저 그 가수 지망생 출신. 가수 지망생이에요? 이었어요. 맛있어요? 예. 이렇게 경호팀도 잠깐 만나봤습니다. 아, 날씨 좋다. 야구 보기 딱 좋은 날씨구만. 자, 이렇게 닭강정과 맥주로 배를 조금 채웠으니까 뭔가 달달한 게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렇게 크로플 맛집이라고 해서 바로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요즘 대세 아닙니까, 크로플? 예, 그렇죠. 크로플 하나 주세요. 기본 크로플로 드릴까, 누텔라 아닌가요? 누텔라요? 전 누텔라요. 이미 팬분들이 여기 맛있다고 해주셔서 좀 소문을 들었거든요. 누텔라 듬뿍 찍어주셨어. 하나는 그냥 주실 수 있을까요?
담백한 맛을. 아, 네. 와, 이거는 안 맛있을 수가 없어. 스팅 버논을 이렇게 신선하게 바로.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되라고 홍보 아, 네. 시간 5초 드릴게요. 네, 빠르게 갈매... 마... 아, 네, 네. 시작! 네, 갈매기 오. 크로플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크로플을 알았거든요. 아. 반수가 없어서. 뼈를 때리셨다. 컷. 자, 여러분. 드디어 크로플을 먹으러 왔습니다. 짠! 일단 제일 먼저 오리지널을 먹어보겠습니다. 짠! 엄청나죠? 어때요? 보이세요? 그럼 바로 제 입으로. 와, 이거 여러분 나만 알고 싶다 진짜. 이 바삭함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머리 조심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사장님 이것도 뭐예요? 올 때 메로나입니다. 어, 올 때 메로나요? 네. 와 진짜 오실 때 메로나 이거 준비하려고 지금 오신 거죠? 그렇죠. 아까 안 드리고 지금 네. 그 이유가 올 때 줘야 되니까. 그렇죠. 올 때 메로나.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와 메론이 맛이에요. 이거 말을 언급을 하면 안 되지만 그 맛입니다. 메론 맛. 당도하게 당은 뭐다? 행복이다. 당도하게 당은 해피 해피. 이건 좀 아니었다. 다시 할게요. 여기에 바나나를 이렇게 하나 얹으면 누텔라 바나나 크로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입 먼저 드세요. 앙. 이 찐득함이 누텔라스러워. 일단 바나나 생생한 거 보세요. 저 입에 초코 다 묻었죠.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자이언츠 TV 봐요? 네. 이리 와봐요. 아, 같이 이모랑 같이 얘기해볼까?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봐가지고 그때부터 팬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몇 년 된 거죠? 12년? 12년? 롯데 가장 좋아하는 선수 있어요? 전준우요. 나도요. 미안해요. 컷. 마지막 크로플. 짠. 꾸덕꾸덕. 여러분 갈매기 크로플 잊지 마세요. 맛있다고요. 달달해. 달달은 좋으니까 달달하면서 시원한 거 바로 가시죠. 근데 여러분 아까 왜 저 혼자 먹어서 아무도 몰랐는데 초코 묻은 거 얘기 안 해주셨어요?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저는 바닐라요.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젤라또 아이스크림. 오. 뭐야? 진짜요? 우와. 내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헬멧은 가져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시원하게 한번 한 숟가락 하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헬멧 아이스크림을 받아왔어요.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원하게. 바닐라 아이스크림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oh, hi! This is ice cream. Hmm? Ice cream. Your own camera? Yeah, my own camera. Hi! Hi. 우리 그 팬분 중에 영국에서 오신 분인데 간간히 오셔서 직관하시더라고요. 어느새 봄이 시작할 시간이네? 자, 이제 아이스크림까지 먹었으니까 조금 소화가 된 것 같거든요? 입가심으로. 계속 입가심이래. 롯데리아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뭔가 햄버거가 지금 살짝 땡기거든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여러분 원래 버거는 후식인 거 아시죠? 약간 야구장에서만 볼 수 있는 패키지가 이런 게 또 쏠쏠하거든요. 누리팩, 아라팩, 피니팩. 근데 저렇게 패키지 돼 있으면 네. 좀 더 싼가요? 네, 아무래도 각각의 제품을 따로따로 하는 네. 것보다는 이제 세트 메뉴로서 조금 저렴하게 잘 나가는 제품들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놓은 거라서 네, 저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좀 저렴하게 햄버거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네. 혼밥이 약간 오늘 주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새우버거 세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 새우버거도 있지만 네. 저희는 지금 여기 더블 삼합 새우버거라고 새우 비트가
두 점? 세 들어간 와. 혼자 드시기에 딱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걸로. 네. 그럼 저는 다녔습니다. 5번 사각 새우 더블버거 세트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양념 감자로. 네, 양념 감자는 어니언. 어니언으로. 예스, 어니언. 네. 어니언이 근데 진짜 많이 드시죠? 그렇죠. 어니언이 제일 많이 나가는. 오. 근데 새우버거는 원래 동그란 패티잖아요. 근데 네모나면 뭐 이득이 있어요? 일단은 햄버거를 드실 때 이렇게 동그랗게 되시면 네. 여기 주변에 다 묻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각으로 되시면 씹으실 때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저희도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롯데리아도 네모난 더블버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얌전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된 대로 바로 네. 안녕하세요. 혹시 친구 자이언츠 TV 봐요? 네. 아, 안 봐요? 아이고, 아쉬워라. 가끔씩 봐요? 저 알아요? 아, 모르죠. 미안해요. 짠! 시드니 하나 200원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양치 세트로 어니언, 치즈 이렇게 섞어놓으면 맛있다고 해요.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둔, 두두두둔. 이렇게 하고 양념 감자 잘 섞는 법. 손목 스냅이 중요하죠. 짠. 따뜻한 양념 감자 진짜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빅 사각 더블버거 아닌가? 사각 새우 더블버거. 커서 자꾸 빅이라고. 잘 먹겠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새우버거로 소식한다고 했잖아요. 더블 새우버거는 본식이에요, 여러분. 새우가 두 개라서. 무엇보다도 새우버거는 방금 나온 거 먹어야 돼요. 그래, 약간 바삭바삭한 걸 착 씹으면서 아그작함과 동시에 새우의 부드러움이 착 냠냠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냠냠. 여러분 근데 이 어니언과 치즈는 꼭 드세요. 잘 먹었다. 이제 마지막 입가심을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섬우라. 이거 찍고 있어볼래? 엔젤이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뭐라고? 엔젤이언스 장점을 얘기해달라. 맛이 좋아요. 엔젤이언스는 원두 고급진 거 쓰죠. 아라비카요? 콜롬비아죠. 콜롬비아요? 아라비카 원두? 아라비카 원두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나? 아야. 제가 아라비카 원두를 좋아하거든요. 전 그런 거 몰라요. 여기 엔젤이가 선수들의 맛집이라고요. 네, 여기 천사다방. 천사다방. 여기서 제일 추천하는 메뉴 한 가지. 아라비카 원두를 쓰지만 저는 아이스 초코. 아이스. 아라비카 원두를 쓰지만 승현 선수는요? 나도 아이스. 아이스 초코. 아이스 초코 같아요. 초코 매니아들이네. 이게 바로 아이스 초코. 이것도 잘 섞었네요. 잘 섞어야죠. 쉐기. 이거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있던 거예요? 이거 제가 주문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집에서 먹게. 이게 세트 판매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판매용이 없어요? 오늘 판매용이 없어요. 아메리치노. 아메리치노가 전 이게 없어요. 아메리카노에 카푸치노를 합쳐서 섞어서. 네, 섞어서. 저 아이스 초코 주지 않았습니다. 오! 저 안 했어요. 저 안 했어요. 와, 깨끗 뻔했다. 나 안 했어요. 사지 마. 나 안 했어.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고객님. 아메리치노를 지금 만드는 거죠? 네. 오. 이거 뭐야? 있어 보이죠? 미숫가루 이거? 미숫가루라니요? 아메리치노한테. 약간 더비 사용 약간 녹인 거 있잖아. 아메리카노 세 장만. 아메리카노 세 장. 아라비카 원두로 만든. 아, 당연하죠. 그 원두는 안 와. 그럼 저는 아메리치노를 마시러 가볼게요. 냠냠. 자, 여러분 드디어 아메리치노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점점 선이 생기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오씨. 컷. 아, 영롱해. 여러분 여기의 장점은 선수들을 볼 수 있다는. 다른 식음료 매장과 다르게 방금 서준호 선수와 이승원 선수처럼요. 혼자 와도 외롭지 않아요.
맛은 되게 부드러운 아메리카노 맛. 당연하겠지, 아메리치노니까.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또 아메리카노 먹으면 0칼로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치노, 뭐 아이스 초코 어쨌든 한잔 하고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혼밥 너무 완벽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게 다 거품이에요. 언빌리버블. 미안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혼자서 이 식음료 매장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여러분, 혼밥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혼자 조금 여유가 남을 때 사직구장 오셔서 야구도 보고 이렇게 맛있는 것들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